박정현 미드필드가 순간적으로 압박 라인을 형성을 하거든요. 네, 지금 끌어냈습니다. 머스터샷! 골! 원더골 터트립니다. 구정우! 이야, 구정우 기가 막힙니다. 지금 발등에 제대로 얹혔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다음에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 구종욱 선수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울산이 이 4명의 김포의 이 수비진을 뚫고만 나갈 수 있으면 오히려 뒤에는 공간이 많잖아요. 네. 지금처럼 공간이 열리거든요. 이 공간에서 오늘 현재까지 경기 폼이 좋았던 구종욱 선수가 뭔가 해주면은 뭔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목소리를 오른쪽에서 코너킥 길게 올려줬습니다. 수비 헤더 떨어지는 공. 자. 잘 잡아놨습니다. 오른발 살짝 벗어납니다. 자, 지금 터치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슬찬의 마무리였는데 약간 벗어나고 말았어요. 정말 축구단 한번 접어놨습니다. 크로스에 굴절이 있었는데 찍었어요. 자, 지금 김포FC가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가기 전에 이 흐름이 바로 절단이 됐습니다. 아, 지금 이용 선수도 굉장히 아쉬워하는데 자, 이 리플레이 장면을 보면 알 수 있겠는데요. 이 박스 안에서 팔에 손이 맞았을 때는 이 의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보시죠. 접어놓는 동작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PK가 맞죠. 지금은 본인도 모르게 팔 위치가 공이 와서 맞았다.과의 대결 김양호 슛! 골! 다시 리드하는 득점! 김양호입니다. 역시 김양호네요. 네. 김양호 선수 이번 시즌 PK 성공률 100%입니다. 지금 다 넣었고요. 지금도 이상호 골키퍼를 완전히 속여내면서 그냥 자신감 있게 중앙으로 때렸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시죠. 와, 지금 완전히 속였어요. 네. 지금 김양호 선수가 시선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공만 보고 이용의 전지 패스 왼쪽 측면 한번 접어놓고 크로스 낮게 들어갑니다. 동점골 김포 FC 다시 균형을 맞춥니다. 스코어 2대2. 정말 저희가 무슨 말을 드리기가 무섭게 골을 넣었네요. 자, 지금 예상치 못한 이 굴절이 있으면서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전에 이재권 선수의 이 전환 플레이가 사실 굉장히 좋았고요. 넓은 지역에서 볼을 받고 여기서 계속해서 오늘 크로스를 시도했던 김포의 시도가 지금 마지막에 이 김한성 선수의 발에 맞고 들어갔습니다. 김포의 이 계속